화성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착륙에 완전히 성공하려면 모든 절차가 완벽해야 하죠. 인사이트4가 화성으로 향하는 동안 크루즈 스테이지라 불리는 탐사선 동력 공급 장치의 태양 전지판은 태양을 향하고 안테나는 지구를 향하여 우주센터와 교신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화성 대기권에 도착하고 크루즈 스테이지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탐사선 모듈은 스스로 대기를 바라보도록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이때부터 모험의 시작이죠. 탐사선 모듈은 시속 2만 킬로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이때 방열판의 온도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약간의 자세 불안정에도 폭발해버릴 겁니다.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고 화성 표면으로부터 16km 상공에 도달하면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화성은 진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달과 달리 화성에는 낙하산으로 속도를 줄일 만큼 대기가 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15초 뒤 방열판은 분리됩니다. 방열판이 분리되고 10초 뒤 3개의 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분 뒤 착륙 유도용 전파를 쏘면서 백쉘이라 불리는 낙하 장치를 분리하고 착륙용 엔진이 점화됩니다. 그리고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순간 바로 엔진은 꺼집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엔진이 켜져 있으면 탐사선은 뒤집어집니다. 이 모든 작업이 0.1초의 딜레이도 없이 작동되어야 폭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착륙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 중국의 11개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시도했고 그중 7대의 미국 화성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하여 인류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4는 화성 땅 속에 장비를 설치하고 화성의 핵 열을 측정하여 화성이 살아있는 행성인지 죽은 행성인지 그리고 수명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 이제껏 알지 못했던 화성의 새로운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겠군요. Touchdown confirmed.